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갭 없이 용접을 할 때에는 용융풀의 미세한 떨림을 느껴야 합니다. 자, 이런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파이프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를 용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을 용접할 때에는 그 틈 사이로 파이프 내부를 확인하면서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내부가 용접이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파이프 사이에 갭이 좁거나 또는 갭이 없을 때에는 파이프 내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용융풀이 파이프의 뒤쪽까지 침투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침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철판 사이에 갭을 만들고 그 갭 사이로 용접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용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갭이 좁거나 또는 갭 없이 용접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용융풀이 침투되는 느낌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바로 용융풀의 미세한 떨림을 느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이 철판이 어떻게 관통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통이 되지 않을 때의 용융풀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융풀을 자세히 봐주세요. 전류는 80A를 사용했습니다. 철판을 관통하지 않았을 때 용융풀의 움직임입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낮은 전류를 사용해서 한 곳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별량이 낮기 때문에 철판의 뒤편까지 침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더 많은 시간 동안 한 곳에 열을 가한다면 이별량은 점점 증가하고 결국 철판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용융풀의 모양만 기억해 주세요. 전류는 180A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높은 전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별량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을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열을 많이 가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180A를 사용했습니다. 용융풀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지금 용융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셨나요? 용융풀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용융풀은 철판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철판 뒤쪽의 용융풀도 점점 커집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액체의 면적이 점점 커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열을 가하면 이별량이 높아지고 용융풀은 점점 커집니다. 커진 용융풀은 결국 철판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순간의 느낌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전류는 180A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용융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셨나요?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순간에 용접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부분만 철판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열을 가한다면 관통된 부분의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맞대기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두께가 3mm인 스테인리스 철판입니다. 그럼 이걸 용접해 보겠습니다. 관통되는 순간을 자세히 봐주세요. 전류는 180A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용융풀은 철판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용융풀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오목하게 용접을 하면 철판 뒤편의 백비드는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갭 없이도 철판의 뒤편까지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류는 180A를 사용했습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높은 전류일 때 용접을 합니다. 관통되는 느낌이 들면 크레이터를 누릅니다. 낮은 전류일 때는 이동해주세요. 다시 용접. 용융풀의 흔들림을 느끼세요. 용접, 이동, 용접, 이동.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 용접 방법은 용융풀의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낮은 전류일 때도 가능하고 높은 전류일 때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적당한 전류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을 했습니다. 이 느낌을 익히신다면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용접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을 굴려가면서 용접을 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접 방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좁고 촘촘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용접을 시작하면 잠시 머물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용융풀이 관통하는 느낌을 기다리세요. 그 느낌이 들면 용접을 이어가 주세요. 이 방법으로 용접을 하실 때에는 적당한 전류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철판의 두께에 비해서 전류가 낮으면 철판의 뒷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너무 높다면 용융풀은 점점 커지고 중력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철판에 구멍이 뚫릴 위험도 있습니다. 철판의 두께와 용접 속도에 따른 적절한 전류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적절한 전류를 찾는 것 또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용접을 해보시고 그 느낌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융풀의 미세한 흔들림을 자세히 봐주세요.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우시다면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직접 시도해 보세요.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도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또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용접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테크닉들을 익히신다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세니타리 같이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갭이 없을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좁은 갭을 용접할 때에도 이 방법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갭 없이 파이프를 용접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갭 없이 용접할 때 용융풀이 흔들리는 느낌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